자 이번 시간은요, 이백삼구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입니다. 이 예, 결국 이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투자 대상 부동산에 투입된 투자 자본 대비 투자 수익의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이제 백분율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뒤에 곱하기 100이 있겠죠. 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활용하는 게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수익률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대 의 수익률이라는 건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토대로 계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 있을 때, 음, 투자 수익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 각종 비용이라는 걸 빼야겠죠. 예 그리고 남는 그 수익의 크기를 가지고 예 내가 수익률을 몇 프로를 내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한5 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 뭐1 0억 정도라고 할 거예요. 10억을 해가지고 나온 게한 1억 한 5천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는데 경비가 한 5천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10억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순수익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한 1억 정도. 그럼 한10% 정도를 내가 기대할 수 있나? 왜 이런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대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 상에서는 얘에 대한 표현도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하고요. 다른 말로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외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죠? 위험을 감안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요게 투자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까지 반영되어 있는 게 예, 요게 요구 수익률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실현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요 실현 수익률이라는 건요, 이거는 예,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 결과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죠. 요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적 수익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가시면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예.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대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투자자는요,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데, 이게 크면 투자를 할 때, 여기 있는 요 기대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개의 투자에 대한 있지 을 않겠어요? ABC 세 개의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각각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투자 중에서 얘가 기대수익률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를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요구수익률이라는 건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의 크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무위험률이라는 게 요게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채 이자율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국채에 투자하면 2%에 대한 이 수익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투자해서 충족될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자본 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수익률을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고 얘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기회 비의 성격이에요. 그죠? 예. 얘를 포기하고 나는 여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 비도 반영해야 되겠고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사업 위험이라든가. 그죠? 금융 위험이라든가 이런 위험적인 요소를 내가 안고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2%고요. 아, 여기 위험에 대한 대가로 9%를 여러분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11%잖아요. 그러면 여러 개의 투자한 중에서 얘가 기대 수익률이 가장 크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에 미치질 못하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험에 대한 할증률로 요구하는 게 그게 7%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얘가 9%겠죠. 그러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게 9%인데 이 부동산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수다 크게 되면 투자를 채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로 이요거 예, 수익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투자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두개의 크기가 같을 때는 우리가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여러분 시험에 잘 물어봐요. 가끔씩.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클때 투자한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때 투자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를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240페이지 가시면요. 투자가치하고 시장가치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크다라는 의미 있죠. 예, 그거는 기대수익률이 요것을 보다 크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투자가치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고요. 시장가치는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일베에서는 뭐 이거 계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요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얘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냐면 얘가 한 8억 정도의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투자자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뭐를 조사하냐면 투자 가치를 조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내가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한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8억의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싸게 매물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1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한 12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으면은, 내가 생각한 거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승률이 요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얘기랑 똑같고요. 예, 여기서 나온 대로, 예, 요것보다 기대 승률이 작다는 얘기는, 시장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작은 경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서만 정리하셔도 충분하다는 라 거. 옛날에는 이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근래는 거의 인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문제로 출제가. 그래도 언제든지 돌아서 운영할 수는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할때 한번 아, 예무, 예제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는 수준으로 정리해보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 이제 241페이지를 가시면요.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요. 이 일반적으로 그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되 있는데,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시면 먼저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우리가 태도 또는 행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건요, 이 예,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개 투자 대안이라는 게 존재하면요, 그 중에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이제 투자자들의 위험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대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표준편차 할때 투자자들은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표준편차가 작은 걸 선택하더라 그 표준편차가 위험이란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위험을 허머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그러면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지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대가가.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게 주어져 있게 되면은, 그죠? 반드시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가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졌을 때, 그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거기 우리 교과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유형을 보시게 되면 위험 회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선호형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냐 얘가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예 일반적으로 잘 정리한 대부분은 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생활 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은행에다만 돈을 집어넣고 이자수익만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위험 선호형이 있죠. 이 사람은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로 시작되는 복권 아시죠? 예. 그거 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의 행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상대적으로 크냐면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런데 높은 대가를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혹시 그거 복권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면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죠. 아, 부풀죠. 되기만 하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개사 학원에서도 매년 한 여름때 정도 되면 학원 주권에, 주변에 그 복권 판매점에 판매량이 늘어요. 아, 공부하는데 문장이 힘들죠? 될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는 거죠. 이것만 되면 내일부터 학원 안 나오는데, 이러면는데 탈출한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요 위험 선호용에 대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천 원을 주고 샀을 때천 원을 날릴 가능성이 커요. 예. 네. 그런데 되면 좋지만 본전만 돼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네. 그 사람들이 위험 선호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비슷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고 배우셨죠?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사업한다는 얘기는 그 위험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위험회평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나중에 혹시 시험상에서 문제가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하는 수익률을 반드시 높여서 대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위험회평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위험혐오도하고 직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요. 위험혐오도가 클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요. 위험 혐모도가 작을수록 직선의 기울기를 완만해진다 라고 24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아 얘가 이제 수익률이고 얘가 위험해요.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무위험률이에요. 그죠. 여기에 의해서만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투자에서 내가 플러스 위험에 대한 대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담하는 위험이라는 게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험 현호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높은 대가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은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험 회평적인 투자자는요. 동일한 위험이 증가했을 때 거기에 상하는 높은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예,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대가를.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고,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서 한번 정도, 그죠?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또는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럼 틀리겠죠. 가팔라지고.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완만해진다. 예, 그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242페이지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있어요. 예, 거기를 또 정리를 해보시는 경우죠. 자, 그러면 예,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건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죠. 예,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예, 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상하는 모두 커진다는 거예요. 예, 위험도 커지는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요건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내가 얻게 되는 수익이 작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위험도 작으란 법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서 지문으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용어 알아야겠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란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에 있다? 비례관계 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있죠. 자. 조금 아까 우리가 다 얘기해 드렸죠. 요고수익률이라는 거는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 위험할증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무위험률에 대해서 이 언급이 돼 있던 거죠. 그죠. 예, 두 가지를 고려할 때요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합한 것을 우리가 위험조정할인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다른 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라고도 명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 요구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까지 반영하는 걸 우리가 피셔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거의 잘 언급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명목 수익률이 있고 실질 수익률이 있다고요. 인플레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인데 거기까지 물어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두개 구성만 갖고도 그래서 거기 중간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무협률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자, 우리가 명시한 대로 이게 국채의 실질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요. 이거는 거의 보장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얘가 만약에 2%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요 예, 과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거는 요거 수익률을 구성할 때 가장 최저의 수익률이 얘예요. 최소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하면 최소한 이거는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요구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가장 최저 수익률을 예를 놓고 여기에다가 내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가산해서 요구 수익률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포기해야 되는 기회 비용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은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국채일도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높아지게 되잖아요. 플러스가. 그러면 은 내가 포기한 기회비이 커지니까 당연히 요고순위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 낮아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이 작아지니까 요고순률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무협률에 보면 지문 4번에 무협률이 상승하면 요고순위도 상승하고 무협률이 하락하면 요고순위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걸 두, 두번 출제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최저 수익률이면 여기다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위험할증률의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요 위험이라는 거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죠?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냐면 사업 위험은 사업 안 해야지만 내가 안 겪는 거예요. 하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런 위험들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만 이 위험할증률의 크기는 우리가 조금 아까 투자자의 유형 배우셨죠? 예. 위험 회피형, 위험 중립형, 위험 선호형 배웠잖아요. 그 사람마다 위험에 대한 대가의 크기는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 4 3페이지맨 상단에 올라가게 되면 위험에 대한 비용일 때 이때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수익률에 반영하는 정도는 다르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이제 투자 가치라는 걸 얘기할 때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 투자 가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인 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뭐그 부분까지는 뭐 언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용어 예, 결국 투자론도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를 이렇게 내면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가 뭔지 아느냐? 요구 수익률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느냐? 안에서 무위험률이 변하면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그거는 용어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위험 관리라고 돼 있죠. 243페이지죠. 예. 그러면 <laughs> 그러면 내가 투자하게 되면요, 나는 기본적으로 위험이라는 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냥 감수한다는 거는 참 불확실하잖아요? 일반인들도 미래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직장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족이 건강은 괜찮을지, 이런 불안적인 조소를 안고 살아간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그죠? 그러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겪게 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방안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럼 가급적이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낫겠죠. 근데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운영할 때 무조건 안전한 곳에서만 자산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을 까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만 투자하게 되면요.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우리가 요구수익률을 계산하면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돼 있는데 위험을 겪지 않으니까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큰 거예요. 그죠?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위험 회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예, 거기 교재에 보시면 보수적 예측에 의한 기대수익률의 하향조정이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이 투자 수익을 우리가 측정할 때요,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가 있으면, 이 항상 작은 쪽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죠? 그럼 왜 수익이 작냐면 수익이 작아지면 그만큼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질 것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용은 좀더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은 좀 낮게 잡음으로써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대 수익률을 뭐해서 하향 조정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있 근데 우리 조금 아까 위험 조정 할인율 해 봤었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 이 있죠. 예, 이거를 가산한 것을 위험 조정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예, 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 요구 수익률이죠. 있 예, 얘를 상향 조정해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요구순위를 낮춰서. 그죠? 그때 요, 위 요, 요구순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위험조정, 할인율을, 그쵸? 낮춰서 대처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예. 얘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포트폴리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 분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가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을 축소하는 것 안에는요. 위험을 통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얘기하냐면 그게 민감도 또는 가뭄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도 언급을 하죠. 예, 민감도 가뭄도 분석이라는 건요. 이 투자 수익이라는 게 뒤에서 또 나오지만 이게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률 이런 거 얘기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있고요. 경비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이 변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의 크기가 변하겠죠. 그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민감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어 정도는 예, 인지를 하시면 예. 그래서 예, 민감도 분석에 대한 것이요. 거기 244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투자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케이스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할때 그렇죠? 계약서 안에 물가 상승률만큼 예, 나중에 임대료를 조정을 하는 거를 예, 특약사항에다가 명시함으로써 예, 인플레에 따른 리스크를 누구에게 예,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예, 이런 것들도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예, 시험에서 활용했던 적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위험을 회피하는 거. 위험 자체를 겪지 않는 거. 하지만 내가 위험을 겪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찾는 거. 안 그러면 제3자에게 그 리스크를 떠넘길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위험에 대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예, 여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